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해와 김포 두 국제공항에서 여객기가 엉뚱한 활주로에 내려 대형사고가 날 뻔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활주로가 비어있어 큰 인명사고는 면했지만 김해공항의 악명높은 선회 접근 절차가 큰 사고를 낼 뻔했습니다. 오늘 윤파란 기자의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지난 2019년 9월 7일 오후 4시 50분쯤 승객과 승무원 162명을 태운 중국 상하이 항공 829편이 김해공항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관제탑으로부터 다른 활주로에 내렸다는 교신이 옵니다. 18번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활주로에 내렸어야 했다는 겁니다. 태풍이 상륙한 이날 김해공항은 바람 방향이 바뀌어 활주로에 거꾸로 착륙하는 선회 접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는 정상적인 경로를 벗어나 엉뚱한 활주로에 앉은 겁니다. 다행히 활주로가 비어 있어 인명사고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특수공항으로 지정된 김해공항은 선회 접근 절차가 까다롭기로 악명 높은데 조종사가 활주로를 계속 육안으로 확인하는 시계 비행을 해야 하지만 이걸 못한 겁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하는 노멀한 서클링 어프로치도 아니거든요, 여기가. 더 멀리 나가도 돌아 들어가야 되는데 이 공항은 좀 그게 산책이 안 돼요. 짧게 꺾어서 돌아와가지고 내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요. 두 달 뒤 김포공항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광주발 아시아나 여객기가 32번 활주로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내렸습니다. 출발 당시 ILS에 입력한 활주로 정보가 중간에 바뀌었는데 이를 수정하지 않은 겁니다. 서울 접근 관제에서 수정된 32번 왼쪽 활주로를 수차례 전달했고 심지어 조종사들이 복창을 하면서도 이게 잘못된 건지 몰랐다는 겁니다. 잘못 내린 활주로에는 앞서 내린 다른 여객기가 횡단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1.8km 차이로 충돌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국토부는 이 두 건을 항공기 준사고로 규정하고 상하이 항공의 세 건, 아시아나 항공의 두 건의 안전권고를 발행했고 아시아나 항공은 해당 여객기 기장과 부기장에게 면허정지 30일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